네, 이번에는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 업체 i3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i3 시스템이라는 기업 준비하셨는데 먼저 소개부터 좀해 주실까요? 예, 동산은 98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적외선 네. 영상 센서 전문 업체입니다. 영상 센서요. 네, 현재 시가총액은 한 1,300억 정도고 주가는 18,000원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적외선 영상 센서라는 게 야간이나 악천후 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 온도를 통해서 영상화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 예, 주로 군사용으로 쓰이고요. 동사가 유일하게 국내 군수용으로 적외선 영상세서를 공급하는 업체고요. 아, 유일합니까? 네네네. 네. 최근에 이제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그대 방산업체 수주가 증가하면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바이고요. 방산업체의 주요 매출은 정부 입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안정적이고 계약 기간이 긴 특성이 있는 반면에 정부의 예산 집행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요. 오피마진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민수용 제품을 확대하면서 체질 개선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외에도 우주 항공용, 그다음에 군수용 자율주행 센서, 현재의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네.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예, 뭐 군수용 말고도 다른 적용할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 센서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좀 낯선데 이것부터 설명하고 좀 넘어가시죠. 이 보통 영상 센서에는 냉각형과 비냉각형 이게 전문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라는 게 가시거리가 좀 길고 해상도가 좋아서 군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센서고요 네. 동사는 LIG 지 넥선 하나 시스템에 지금 공급 중입니다 이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주로 민수형이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용도가 다양한 하, 한 반면에 이 사. 용처가 좀 다양합니다. 예. 열진단, 보안, 소방, 이 다양한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냉각형과 비냉각형 영상 센서를 양산하는 국가가 다섯 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미국이 MS를 통상 많이 갖고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네. 기술력 차원에서는 동사가 이제 미국 같은 선도 업체의 수준은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센서 자체가 기술이 이제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재산권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산업이고 이 수출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적외선 영상 수요 센터, 센서가 국내에서 이제 확대가 된다면 이 동사 같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데요. 방금 전에 비냉각형, 냉각형 이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I3 스템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이 현재는 동사가 냉각형 이 군수형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 시장 규모를 따지면 이 비냉각형 센서 시장은 냉각형 대비 한네배 정도 시장이 높습니다. 아더 좋다고요? 네, 시장이 네배 정도 크고요. 가격은 냉각형이 더 크다고 저 마진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 현재 수준은 냉각형이 좋은데 네. 이 비냉각형이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마진이 약합니다. 네. 그데 네, 지금 시장 규모는 네배 정도 더큰 시장이라 동사 같은 업체가 필수적으로 진입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동사는 2018년도에 케파 증설을 통해서 비냉각형 센서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비냉각형 쪽에서는 오피마진이 한2% 미만이거든요. 근데 회사는 이 수율 개선을 통해서 3년 내에 한 8%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민수 부분, 이 비냉각형 부분 마진이 8% 정도 도달을 하게 된다면 이 저희가 추정하는 시가총액은 현재보다는 높은 한 2,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 한8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동사도 이, 민, 이 민수 부분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R&D를 계속 하고 있고요,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 비냉각형 시장이 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 적외선 센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적외선 센서가 군수용 말고 민수용으로는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 현재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이 나이트 비전이라는 적외선 센서인데요. 네. 이 벤츠, BMW, 캐딜락과 같은 고급 완성, 완성차에 이 적외선 센서가 육안으로 식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이 밤이 되면 자율주행을 도입했을 때 밤이 되면 이 나이트 비전이란 게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거를 현재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장이 커지면 동사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자성차에 들어가는군요. 네네네. 이 과거에 동사가 완성차에 전장용 적외선 센서를 공급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사가 이걸 개발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나이트비전 탑재 차량이 약 2천만 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아,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 교육 규모가 약 10조 정도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동사의 적외선 센서 기술의 적용 처가 확대되면서 동사 또한 재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외선 기술 을 통해서 여러 사업에 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 사업에 진출을 했나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주 광학 카메라용 센서를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2013년도에 나로 3차 발사 당시에 동사의 적외선 영상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 어, 군 정찰 위성용 센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이쪽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50억 정도지만 향후에 좀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분야고요.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영상 센서를 개발해서 지금 치과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 병원에도 납품을 하네요? 네, 네. 이 치과용 엑스레이를 납품하고 있는데 영상 센서를 납품하고 있는데 레이하고 오스템 같은 업체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200억에서 300억 규모로 별, 별로 크지 않은 시장인데, 어, 동사의 방식이 직접 방식 엑스레이라고 영상 센서라고 해서 침투율이 좀 낮습니다. 피폭률이 좀 낮고 훨씬 더 좋은 건데 네.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침투율이 확대가 되면 어, 이에 따른 수혜도 동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군수, 자동차, 병원, 어,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좀 연결이 돼야 뭐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 실적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작년도에 매출 780억인데 네. 매출액은 17% 정도로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8억으로 계속 좀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민수 쪽은 마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늘려야 영업이익이 네. 많이 낮네요. 예, 네, 네, 많이 낮아요. 네. 영업이익 많이 낮는데 올해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민수 부분 수율이 개선이 일단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강가상각비가 50억에서 20억대로 줄어요. 그러면서 네. 영업이 익이 일단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올해 EPS 938원 정도 수준에 이 국내외 적외선 영상 센서가 PR 한 25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면 적정주가는 23,500원 정도를 제시 드리고요. 예. 향후에 앞으로 이제 민수 부분 마진 개선과 이 강가상각비 하락 효과, 그 다음에 신사업 모멘텀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 적정주가 23,500원 제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잠깐 상황을 볼까요? 오늘 어, 200원이 올라서 18,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30% 40% 좀. 어, 여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I3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